잘 나가던 유튜버 조회수 근황? 이거 뭐야? 도티TV. 도티TV가 저 잼민이들 그리고 저 이분이 엄청 인기 많았잖아요. 그저 마인크래프트 그죠? 아이고, 출연해 주셔서 정말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폐죽다리 또 양말까지 천사계를. 감사합니다. 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죽다리 너무 고마워. 이따 미스테리 잘할게. 구독자 수 236만. 구독자 수가 크게 의미가 없어, 진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벤츠. 대도서관. 로이조 TV. 박스가 대세야. 진짜 조회수 대박임. 그 대박이더라 진짜. 쇼박스. 이게 진짜 관심에서 좀 멀어진다는 게 진짜 힘든 일 같아. 저도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예.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요즘 유튜브 판도가 이제 그 꽁트 뭐 이런 거 그런 게 유행이에요. 개그맨 분들이 유튜브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그죠? 피식대학도 그렇고. 역시 그리고 저 뭐야 먹방은 항상 잘 나가고. 개콘이 망한 게 어떻게 보면은 개그맨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예. 방제 바꾸고. 여성시대가 말하는 음지사대장. 여성시대 여초 사이트잖아요. 뭐야. 뭐야, 이거? 아, 고맙다, 100개. 팬님 사랑합니다. 7천 잘 잘린 거잘 봤습니다. 뭔 말이야? 아, 그거 야동 그거 그거 내가 잘랐어. 얘들이 자꾸 그 6개월 저 구독 뭐야 그 감사합니다. 야동 품번 물어보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일부러 잘랐어. 이게 진짜 여초 사이트에 올라온 거예요? 일베나 한남충들은 얘네 방송 다 좋아한다고 보면 돼. 왜지? 왜 나한테 관심 갖지? 이게 진짜로 올라오는 거야? 아, 뭐야, 이 새끼 왜 자꾸 전화해?
왜? 아, 너 투데이 이슈 해보는데? 어? 투데이 이슈 해보는데? 왜 시비야, 씨? 아니, 네 인생이나 돌아보라고. 어? 어이가 없네. 네 인생이나 돌아보라고. 내 인생 돌아보라고? 어, 나 취했어. 맞아. 아, 그래? 하지만 내 네 방송이 지금 방해냐? 아니, 뭐 방해는 아니고 말해봐. 뭐, 왜? 방해. 방해 아니라고. 말해봐, 뭐 해? 아, 그러면 내가 누가 봐도 나쁜 새끼잖아. 아니, 뭐, 왜 그래, 나한테, 오늘. 술 존나 먹었어, 태훈아. 기릴꽃집에서 봉준이 집에 왔어. 어, 그래? 봉준이가 지금 게스트 방송에서 날 안 받아줘. 그래서 나 대기실에 매니저가 있단 말이야. 아, 그래? 나 진짜 많이 외로운가 보다. 태훈아. 응? 내가 너한테 지금 민폐니? 민폐 아니야. 태훈아. 왜? 사랑해. 에이, 비영신 새끼. 이 진짜 비영신 새끼네 이거. 이 새끼 맛 갔어요? 이 새끼 왜 이래요? 예. 이 빙신 새끼네 이거. 예. 넘어갈게요. 펜갈 고맙습니다. 최근 조회수 볼게요. 근데 잘 나오는데요? 썸네일 왜 이렇게 화려해? 오, 지리네. 오우. 최근 영상은 뭐가 재밌어요? 그래요. 예. 아, 근데 되게 이거저거 많이 열심히 하네요. 예. 저거 볼 바에 EBS 스페셜 개미봄. EBS 스페셜 개미 그게 뭐예요? EBS 스페셜 개미 이 뭔데? 어, 조회수 지린다. 개미 조회수 지린다. 어, 뭐 이렇게 오 엄청 많이 보네. 꿀잼이야? 아 진짜? 오 개쩐다. 아, 역시 유튜브 세계는 진짜 무궁무진하네. 썸네일 거의 최룡남 디빈의 기웃기웃. 넘어갑시다. 아 근데 여성시대가 말하는 음지사대장 이건 씨발 좀 기분이 나쁘다. 씨발년들 어떻게 알고.
미친 개 같은 년들. 나 지랄이야, 씨발. 그러니까 내 방송 보는 남자들을 다 걸러야 된다, 뭐 이런 말이야? 이게? 이런 걸 왜 올리냐? 기분 나쁘게 넘어갑시다. 20대 여성들한테 판매 순위 8위, 이게 이제 저주 인형이라고. 이거 뭐 약간 그 퇴마 의식하거나, 그러니까 퇴마 의식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대상을 저주 인형에다가 이렇게 뭐 좀 불어넣어갖고 이렇게 막 못 찍어갖고 그 사람 살 날리고 약간 이런 그 테마용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샤머니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반품하려다가 정신병자처럼 사람 열받게 하는 여자가 있는데 꼬라지가 도저히 죽여버리고 싶게 해서 가지고 있으려고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언젠간 전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아지네요. 저주가 반드시 성공해서 인형 이름대로 바로 죽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구매입니다. 자주 구매하는 거 저도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쳐버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전 효과는 확실히 봤어요. 그런데 다른 변수가 또 자꾸 생기니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재구매합니다. 이야... 어떻게 그 살면서 진짜 싫어하는 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인형에다가 해가지고 미쳤다. 소름 돋는다. 어우씨. 자, 다음. 일본 여자 육상부. 와, 무슨 육상 선수들이 이렇게 외모가 훌륭해? 지린다. 야, 아이유 닮았다. 유튜브에서 그거 조회수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육상 그 고등학생 육상부들 그 대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아니 나도 알고리즘 때문에 그냥 한번 본 거야. 여자 고등부 육상 200m. 600만회. 와우. 조회수 1500만회? 와. 알고리즘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개쩐다 조이스. 천만이 넘어버리네. 감비아 체육대회래. 와, 점프력 지린다. 역시 흑인이 이런 그 탄력이라고 해야 되나? 미쳤다. 와, 어떻게 쉬... 사람 키보다 높은데. 지리네. 아, 우리나라랑 좀 친해요? 감비아랑?
침이 꼴깍 넘어가는 강원도 음식? 순두부 젤라또. 짬뽕. 이거 뭐야? 문어? 초당 순두부는 그 초당이 저 강원도에 있더만요. 예, 초당 순두부 찍어갖고 순두부 뭐 찌개 이런 건 먹어봤는데 맛은 있던데. 예? 최군이 봉준이 방송에서 나 무면허 운전했다고 시발 새끼라고요? 그래서 그 새끼 왜 저한테 왜 그러지? 시발 놈이. 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어떤 여자가 햄스터를 키우고 있었는데 똥방구가 마려워 햄스터한테 방구를 꼈대요. 이거 동물학대 아니에요? 햄스터 집에 엉덩이 대고 방구 꼈는데 안 일어난다. 도와줘. 아, 남자 방구랑 여자 방구랑 좀 다른가 봐요. 여자의 방귀에는 수황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남자보다 더 많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여자가 방귀를 낄 때마다 25마리의 쥐를 죽일 수 있는 수황화물이 배출된다고. 뭐 진짜로? 씨발. 씨발 뭐예요? 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맛있었구나. 카톡 상남자 모음. 오빠 만약에 내가 떠나면 네가 이런 남자라서 떠나는 게 아니야. 그냥 혼자서 널 기다리니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슬퍼서 떠나는 거야. 지난번처럼. 뭐야 이거 씨발. 어 헐. 진짜 답답해. 할 말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대체 왜 그래? 내가 소심해서 그래. 미안해. 너가 나한테 호감 있으면 표현을 해줘. 나 이런 애매한 사이 싫어. 난 네가 적극적이고 부담스러운 거 싫어할까 봐서. 적극적인 거 좋아. 네 머릿속에 있는 말 그대로 해봐. 너랑 야스하고 싶다고. 야발려나. 밧줄로 묶고 엉덩이 채찍 갈기고 싶네. 씨발려. 이게 어떻게 상남자 미친놈이지. 예. 어우씨 낯간지럽네. 어? 청당동 CGV 불났어요? 27일 오후 8시 20분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CGV 청담 시내시티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나서 영화관 관객 4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불은 18분 만에 껐고 다친 사람도 없었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가열돼서 불난 걸로 알았다고. 아우 헐. 큰일 날 뻔했네 청담동에서. 어휴. 그 실외기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는 실외기 이렇게 밖에다가 달기도 하는데 실외기 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를 안 열어놓고 그 에어컨 계속 틀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실외기가 열이 배출이 안 돼갖고 불날 뻔하고 막 그런 적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조심하십시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요즘 방화 사건 엄청 많이 나네. 며칠 전에는 어떤 놈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불렀던데. 이승엽 선수 사인을 안 해주기로 유명해요. 이승엽 선수가 류현진 선수도 잘 안 해주잖아. 사진도 잘 안 찍어주고.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사인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자기 사인이 희소가치가 좀 떨어지는 게 싫다. 인터넷을 통해서 직거래가 되는 것을 봤을 때 이거 내가 해줘서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해준다고. 희소가치?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희소가치 요즘 많이 해준대요. 요즘 우리나라 속옷 란제리 광고 직접 착용하고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상품을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네요. 옷걸이 같은 데다 걸어갖고. 왜죠? 씨발 뭐예. 아 이 짤 뭐야. 속옷 광고, 그 전효성 씨가 하던 속옷 광고가 좀 쩔었던 것 같은데. 전효성 브라 광고. 그래 이런 거. 조현 씨도 했어요? 이건 왜 이렇게 광고를 찍지 요즘? 아무튼 씨발 뭐예요. 137kg 일본인의 다이어트 전후. 아 이런 것도 올라오면 괜히 낯간지럽고 막 그런데. 아. 와 인상 지린다. 이거 약간 탑 닮았다. 근데 이분은 살쪘을 때도 뭔가 이목구비가 또렷했네요. 아 저는 137kg까지는 아니고 저 115kg예요. 아니요 지금 114kg. 잘생겼네. 이분 최근 근황이 이거래요. 아 이건 아니고 아 예전 거구나. 아 이게 살이 쳐졌던 그거구나. 아뭐 사실 다음 샤프 같은 거 나스. 꽤고 냈었다고 생각합니다. 체중은 야 진짜 열심히 했다. 근데 여긴 왜 그래요? 근데 이런 건 왜 그래요? 피부 트러블이 많나 보다. 염증? 몸에 염증이 많아서. 저는 안 그래요. 아. 코트는 불가능.
아, 이 아저씨 존나 오랜만이네. 이 아저씨 고속 박hum자 아니잖아요. 고속 박hum자 맞잖아요. 예. 이게 일본에서 되게 재밌는 그 예전 옛날 예능인데,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무엇이든 뚫는 창, 무엇이든 막는 방패. 이렇게 해가지고 대결을 펼쳐요. 그래서 어떤 뭐 중소기업 회사에서 되게 뭐, 좋은 걸 만들어내면 그걸 이렇게 막아내는 또 그런 다른 제품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별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아저씨는 이제 그 고속 박hum자라고 뭐 구강 그거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 어떤 지루남들도 나는 다 싸게 만들었다. 병 거슬려 치워줘. 예, 알겠습니다. 네, 뭐 게이신가 봐요. 20년 경력이래요. 어디를 공략해야 잘 느끼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남자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를 잘 알기 때문에 100%그 누구도 나의 입을 거치면 사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아씨. 자, 오늘 이 아저씨랑 이제 붙을 상대방 분은 절대 안 싸는 남자인데 자신 있어요? 오히려 기대되네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도전 욕구가 생긴다. 이 아저씨 그 AV 배우시죠? 형 혹시 예. 최수정 편집장? 응? 아니 우리 집안 갔어. 이게 이 아저씨도 근데 저그 A 이 아저씨도 사건이 있었어. 미성년자랑 뭐 그거 있어가지고 징계당했다가 풀려갖고 이제 다시 작품들 찍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엄청 대물이고요.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자기 말로는 자기는 싸고 싶을 때쌀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인터뷰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나요. 네. 왜 이렇게 잘 아냐고? 나는 커뮤니티를 많이 했으니까 알죠. 근데 표정이 존나 리얼하네. 잘 먹었습니다. 아씨, 오랜만에 보니까 존나. 김조한 바이럴. 예. 아, 더러워. 예. 최근에 저희 집을 왜 와요? 아까 뭐 봉준이네 집에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저희 집못 와요. 저 지금 자가 격리 중인데 어떻게 와요? 코로나 걸리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 진짜 이 트랜스젠더 분 방송을 제가 이제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좀 고지식한 사람들이 엄청 깐대요. 좀 더럽다고 느끼고 막그 게이 분들이나 성소수자 분들. 근데 엄청 깠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켜자 말라 그랬는데 속 개쓰리다 씨. 500개 너무 고맙다. 나이다? 나이다? 근데 이게 자기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아무리 잘해도 이걸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자신감 있게 약간 이분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방송에서 말씀하시던 걸 제가 봤거든요. 예. 남자는 남자의 그 구조라든지 정확하게 어떤 그 성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남자한테 이제 당해 보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어 몰라요 저도. 예. 요즘 컴퓨터 본체 케이스구나. 이게 그 본체 안에다가 물을 채워 넣은 게 아니라 이게 그 뭐 액체가 있어요. 전자기기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액체.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어. 수조에다 해가지고. 맞아, 이 액체요. 이게 뭐라고 하던데. 근데 이거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대요. 이게 60도인가? 이게 물 온도가 그 불에 엄청 빨리 저 가열되는 그 액체라 그러던데. 뭐 60도인가? 뭐 그 이상 올라가 버리면은 전자기기들 그냥 싹 다 망가진다고. 예. 네. 엄청 관리하기 힘들다 뭐 이러 그러더라고. 어. 보기에는 이쁘지. 발화점. 맞아. 발화점이 되게 낮다 그러더라고. 게임 중독은 병, 질병 코드 국내 도입되나. 이게 또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 그 예전에 한참 전에 떡밥 아닌가요? 어. 중단됐었는데 민간 협의제 활동 재개, 사회적 찬반 논쟁 다시 격화될 듯. 2019년에 이제 질병코드 부여해가지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던 이 게임 질병코드가 국내 도입 논의가 다시 한번 불붙을 전망이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 뭐야 그 12시 전에 그 셧다운제 이거 지금 폐지됐는데 그 말 같지 않은 그런 이런 그 법들이 좀 사람들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 셧다운제 폐지됐죠. 그 그러니까 셧다운제 때문에 마인크래프트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젠민이들한테 인기도 있고 또 그 게임 자체가 굉장히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샌드박스 게임. 예. 그 마인크래프트가 이 그 게임이 이제 교육용으로도 쓰이고 진짜 범국가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좀 유익하기도 하고 교육용 자료로도 쓰이는 그 게임을 그 엄청난 업적을 만들었잖아. 그 게임 자체가 마인크래프트라는 거 자체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거.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용 게임으로 막 분류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 욕 엄청 먹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질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네요. 게임이 어떻게 질병이에요? 게임은 질병이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현실 도피성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너무 광적으로 몰입해갖고. 근데 그거는 현실이 족같으니까 게임에서라도 이렇게 좀 재미를 느껴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어떻게 질병이야. 예. 넘어가시죠. 질병 하나쯤 앓고 사는 것도 재밌는 삶의 요소지. 아몰라 롤두개죄. 아 몰라. 아. 믿고 거르는 영화배우 베스트 10 하지원.
그 약간 밑거베라 그러죠? 예. 네. 어떤 게 이게 참 드라마 파워는 대단한데 이 배우가 영화를 찍으면 무조건 말아먹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장혁 씨 같은 그런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그 영화를 택하는 그 저기가 없는 건지 식견이 좀 부족한 건지 작품 선택하는 그게 그런 건지. 하지원 그래도 천만 배우 아니에요? 김인권. 김인권 아저씨 나왔던 영화들 재밌는 건 근히 많은데 약장수라는 그 영화도 괜찮았고 또 조연으로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김인권 아저씨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이병헌 나왔던 그 뭐지? 그 광해. 광해에서 호위무사로 나왔잖아요. 그때 연기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찍새, 예, 볼펜으로 대가리를 찍어버리는 그 역할 맡았을 때도 굉장히 신스틸러였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신의 한수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여기저기서 이렇게 조연으로 얼굴 비쳤을 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막상 주연으로 활약할 때는 근데 그래도 재밌었던 영화들이 은근히 있었던 것 같아요. 방가방가라든지. 예. 김수로 흡혈형사 나도열 반치광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는 그 짜장면 배달부로 나와가지고 이제 자꾸 주인공들이 주유소에서 짜장면을 계속 시키니까 근데 단무지 많이 갖고 오라고 하면서 약간 무시하면서 딸배 취급해버리니까 그때 빡쳐갖고 그때 그 화냈던 그 연기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예, 재밌었는데. 철가방 맞아. 철가방 역할 조연으로서도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뭔가 주연으로서는 좀 약간. 예. 화산고에서도 나왔었죠. 맞아. 차승원은 나는 아니라고. 차승원은 괜찮은 거 많은데. 그렇죠. 차승원은 좀 지금까지 이렇게 그 나열된 분들이랑은 약간 결이 다른데 하이힐이라는 작품도 너무 좋았었고 괜찮은 작품에도 많이 나오셨어요. 차승원은 아니지. 독전에서도 그렇고 마이사, 예 마이사 연기 좋았고 또 예 낙원의 밤에서도 좋았었고 그렇죠. 선생 김봉두 그리고 저 광복절 특사 거기서도 연기 좋았고 코미디 연기에서는 진짜 일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정말. 그분 누구지? 그 저 7번 방의 선물 나왔던 사람 누구야? 랄프야? 영화배우 그분? 어? 류승룡 아저씨랑 그 코미디 연기로는 진짜 투탑이지 않나. 예 그 정도로. 차승원은 밑거배는 아닌 것 같아. 요즘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라미란. 아. 걸캅스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 봉태규 하면은 그거 가루지기. 예 가루지기. 뭔가 좀 찌질한 연기 같은 거 되게 잘했던 것 같아. 스카이캐슬에서 되게 연기 좋았는데. 아 스카이캐슬이 펜트하우스 맞아. 이민기 황제를 위하여 그리고 하지원 씨 나왔던 그 영화 쓰나미였냐 그 영화 해운대. 쓰나미래 해운대에서 좋았고 쓰나미
김명민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해요. 조선명탐정 뭐 노베딸 뭐 이런 거 되게 괜찮았는데, 근데 그 영화도 1편이 재밌었지 후속작으로 났던 거 완전 개망이었던 것 같아. 굉장히 좋은 케미를 오달수 씨랑 나와가지고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요, 조선명탐정. 그러니까 이 김명민 아저씨는 확실히 드라마 파워가 더 있었던 것 같아. 영화에서는 크게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예. 아, 임창정 작품 그게 참, 그러니까 임창정 예 망한 영화가 너무 많긴 했어요. 원래 해운대 그 저 누구야 해운대 원래 출연하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색즉 시공 좋았지. 시실리도 좋았고, 맞아. 드라마 출연 잘 안 하시고 영화는 많이 찍으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가수로서 임창정이 좀 더 적이지 않았나. 예. 아, 송승헌. 그치. 송승헌도 이제 배우로서,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선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영화 쪽에서는 크게 이렇게 힘을 많이 못 썼던 거예요. 죽 썼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인간 중독은 좋았죠. 예. 진짜 잘생겼는데, 맞지? 그니까, 예전에 권상우, 송승헌, 이렇게 투탑 아니었나? 강동원, 고수. 약간 그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했었는데, 요즘은 좀, 그러네. 나는 진짜 미꺼배가 누구냐고 생각하냐면, 영화는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진짜 미꺼배는 김강우신 것 같아. 진짜 맞지? 형이 미꺼배 정우성이라며. 어? 진짜 미꺼배 중에 미꺼배는 김강우신 것 같아. 필모를 살펴보면은 너무 많이 망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상류사회, 간신, 찌라시. 찌라시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돈의 맛, 인류 멸망 보고서, 식객. 야, 진짜 레알 미꺼배. 넘어갑시다.